네,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 계좌에 이 종목들은 왜 빠지는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진짜 오늘 같은 날이 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오늘 먼저 볼 종목은 이제 아프리카 TV를 좀 보고 싶네요. 예. 아프리카 TV가 오늘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아주 꾸준히 상승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작년 11월인가 고점을 찍고 다시 빠지는데, 오를 때는 바닥 대비해서 4배가 올랐다가 지금 빠질 때는 거의 한 반토막. 작년 11월 9일 날 24만 9천 원 장중 고점이에요. 다가 오늘 예. 거의 뭐 11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봐야죠. 무섭네요. 예, 이 예. 회사가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진짜 실적이 나쁘고 뭐다 이제 뭐 매수자들이 다 도망갔나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일단은 상황 자체가 이제 그런 쪽 이제 비대면 안에서 이제 그 엔더믹으로 가면서 이제 대면으로 바뀌면서 어떤 상황이 좀 바뀌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는 그 유저 참여 서비스라고 하는 BJ하고 시청자 간의 영상 통화를 하는 그 플랫폼 매출을 상당히 크게 잡고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거기다가 그 상암동에 그 e스포츠 센터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콜로세움이라는 그큰 관을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e스포츠 관련해갖고,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뭐야, 상황을 갖다가 이제 시연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도 나쁘지 않고, 그래도 최근에 뭐 작년부터겠지요. 뭐 동남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파트너를 정해가지고 동남아 쪽으로 이런 관련 서비스를 좀 제공하려고 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실적만 보더라도 나쁘지가 않아요. 작년 실적이 거의 영업이익이 888억이에요. 전년 동기 2020년도 대비해가지고 76%나 상승했거든요. 이게 그동안 주가를 코로나 이후에 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린 원동력이 됐는데, 작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빠진 것은 아무래도 거기에 뭐 기관 매도도 있고 외국인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는데, 거기에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 쪽으로 집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51억이에요. 매출액은 23%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28%나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실적 때문에 올라간 회사면은 이제 실적 자체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 아직은 매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제 같은 경우 좀한 5% 가까이 4.69 빠지면서 거래가 한 20만 주 됐고, 오늘도 거의 한 50만 주가량 매매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좀10% 이상 많이 빠졌죠. 그렇다면 이제는 한번 관심 있게 버텨볼 필요, 그러니까 봐야 될 필요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은 버티자고요. 예. 아무래도 그 주봉이 지금 가장 좀 관건이 될것 같은데, 주봉 길 가장 긴 거죠. 120주 주봉이면은 거의 한 2년 반 정도, 그러니까 주봉상에서는 가장 긴 건데, 이게 지금 10만 원대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현재 가격대면은 거의 현 상태에서는 한번 버팀목이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가 매수가 가능하다면은 목표가는 하락 직전 가격 짧게 한 14만 원대까지 보고, 손절가는 그 120주의 더긴 이동 평균선의 하향 돌파는 10만 원 설정하는데,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그 매매의 어떤 테마나 그런 쪽에서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빠르게 오르진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거의 저점은 왔다, 향후에는 좀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매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11%, 12%대의 낙폭이 어떤 회사의 악재가 나와서가 아니라 그냥 흐름이 지금 안 좋게 좀 흘러가고 있다. 그냥 이 정도의 분석이 좀 낫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수위에서 얼마 전에 1인 미디어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으니까요.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12%대 낙폭이고요. 19,200원인데 일단은 목표가 1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려산업입니다. 사실 고려산업 최근에 갭상승하면서 상한가를 세 번이나 치고 올라갔던 근데 종목입니다. 지금 경고 종목이에요. 예, 아직까지 경고 맞습니다. 종목인데,
경고 정보 받으면서 그냥 급락을 다시 하는데 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냥 갭상승하면서 그냥 상한가를 계속 내리쳐서 경고를 받아도 하루 쉬고서는 또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이 조금 좀 변했어요.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지금 4% 가까이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우리 지수가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이 추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커플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자재도 올랐고 여러 가지 상황 나쁘고 뭐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최근에 농산물까지 에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상황이 다 안 좋은데 암만 안 좋아도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그 기틀을 좀 마련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상대적으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 이것이 뭐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5.56%인가 아주 급등을 했어요. 네, 5.58%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거 영향을 받아서 아주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지수, 대형주 지수가 오른다 그래도 우리 지수가 지금 2700 이하에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어요. 과거에는 워낙 가격이 지수대가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 움직여도 지수가 꿈틀했는데 지금은 딴 것이 많이 올라갔다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대형 지수주들이 올라가도 그렇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매에 좀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제 소형주나 테마주보다는 우량 대형주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마들 뭐 사료 테마 비디오 이런 급등했던 종목들이 올라가다 좀 쉬다 다시 올라갔는데 이제는 올라가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회사 한번 아시다시피 가축용 배합 사료를 하는데 옥수수하고 대두유 쪽입니다. 이것을 이제 원료를 받아다가 가공해서 이제 사료를 만드는데 옥수수 가격이 시카고 선물거래소 5월 인도분이 작년 9월 저점이 톤당 500달러였는데 지금 8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빠지지 않고 밀가격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계속 올라가거든요. 상대적으로 대두유도 3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올라갔다 조금 조정을 받아서 이제 450달러까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빠질 것 같지 않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실제로 원자재를 사들여서 이거를 가공해서 납품할 때 그 가격을 원자재 상승분을 맞출 수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평가에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전가를 시켰는데 전가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어떤 재료로 이슈화될 때는 이게 올라가니까 이거 관련주들은 다 너도 나도 없이 올라갔는데 실제로 그 회사를 까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더라는 쪽에서 실망매나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실적이 49억인데 영업이 49억인데 그 전에 92억이었거든.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부터 계속 지금 4분기보다 적자 전환인데 1분기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올해 실적이 그렇게 썩 나아질 것 같진 않다. 잠깐 급등했다가 지금 반락을 하는데 최근 2, 3일 동안 반락하면서 거래량이 엄청 실렸거든요. 근데 다 은봉이에요. 다 물량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을 소화해내려면은 어떤 시장 상황이 개별 종목, 어떤 테마 종목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떻게든 장중에 어떻게든 올라갔을 때는 좀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승시에는 매도를 권장하고요. 손절가는 두 번째 갭 상승의 상당 부분이 한 5,500원 정도면은 손절가로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테마성으로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뭐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하늘사료 같은 경우는 거의 6연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짚어주신 포인트는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이제 우량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고려산업은 그런 의미에서 좀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손절라인 5,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체크할게요. 네, 일동제약도 지금 오늘까지 3거래일째 빠지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서 선방한 종목이에요. 제약 바이오가 벌써 어느 정도로 지금 계속 고생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일동제약은
선방을 한 이유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이죠. 예. 이게 일본 회사하고 합작을 하면서 임상에 들어갔는데 이미 지금 2상 A, B하고 3상을 같이 아마 동시에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2상 B에서 유효성이 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근데 효과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이제 뭐 엔데믹이 되니까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코로나 백신도 예.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백신은 이미 다 맞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가지고 이거 폐기도 못하고 이제 4차까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글쎄 이제 백신도 다 나오는데 뭐 변형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대처했으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 화이자나 모더나나 백신이 만들어졌다래도 국내용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향후에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서 계속 그걸 갖다가 사서 쓸 수는 없거든요. 원천 기술만 있으면 조금만 변형해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치료제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금이 워낙 들어가니까 문제인데 일동제약이라는 큰 회사가 하니까 이게 가능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 회사가 실적이 좀 안 좋아요. 실적이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이 94억이 났어요. 작년 온기의 영업 실적이 550억 적자거든요. 계속 적자예요. 뭐 큰 회사니까 버틸 수 있는데 예. 지금 연속적으로 올해 1분기까지 하면 2020년 말부터 4분기부터 시작한다면 거의 6분기를 그러네요. 적자 지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적은 받쳐주지 못하는데 어떤 재료에서 급등을 했다가 이제 그 재료가 이제 웬만큼 좀 사그라지니까 또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되는데 글쎄 계속 버틸 수 있을지 좀 고민이에요. 외국인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차트별로 보면은 그 60일 이동 평균선이 보이는데 60일도 볼 수 있을까요? 60이동 평균선 보이는데 문제는 이 이동 평균선을 지금 하향 이탈했어요. 크게 볼까요? 예. 하향 이탈했어요. 모양새가 좀 안 좋아요. 좀 뭐 왜냐하면 60이동 평균선이 상당히 지지선 역할을 해요. 주봉을 보더라도 여기 지금 여기 20주 이동 평균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마주치는데 일봉상 이 60이동 평균선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살짝 뭐 깼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걸 하향 이탈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기술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이하에 나오는 게 이제 이 60주 이동 평균선 여기 보이지요? 120주 이동 평균선이네요. 이게 보이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원까지는 상당히 뭐 지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냥 내려가진 않을 거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60주 이동 평균선 하향 이탈한 관계로 기술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다. 그다음에 실적도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어떤 그 내용도 이제 조금 좀 시세를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트레이딩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그냥 빠지진 않아요. 분명 올라올 장중에 올라옵니다. 올라오 등락달락하면서 이제 하향 수렴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손절가나 4만 5천 원대까지 네. 이 정도 저점이죠. 잡고 거기 이탈하면 재미 없을 거고 그 전까지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동제약 오늘장에서 지금 윗골이 좀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6.9%대 하락세 49,300원 흐름인데 외국인들이 오늘은 소폭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손절라인 45,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